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한양도성 성곽입니다. 인왕산 성곽인데 보십시오. 여기서 보면은 높이 자체가 거의 한 4m에서 5m가 되겠고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. 안으로 들어오면 이 도로 한복판에 이걸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만 사실은 성벽 위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도성 밖에 있다가 성벽 위에 지금 서 있고 성벽의 자리인데 이 성벽이 없어진 이유는 이 길을 따라가면 북악 스카이웨이 길입니다. 이 길을 놓기 위해서 성벽을 없앤 것이죠. 자, 이제 보이는 곳이 도성 안에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성 안에 성벽은 제 허리춤에 있습니다. 이 성벽을 하얀 걸 따라가다 보면은 마치 용의 등줄기 같죠. 남산 타워가 보이는 정상까지가 이 성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 당시 600년 전에 전국에서 197,400명이 오셔서 97구간을 나눠 98일 만에 한양도성을 만들었습니다. 성의 평균 높이는 최대 8m, 전체 길이는 18.6k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.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중 가장 길고 오래된 것이라죠. 이게 600년 전에는 급하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큰 돌을 밑에다 놓고 작은 돌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급하다 보니까 무너지게 됩니다. 무너져서 이제 세종 때 한번 다시 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방향의 모습으로 나옵니다. 숙종 이후의 돌들이고 이 돌들을 보십시오. 여기 보면은 이러한 모습, 이러한 모습이 그냥 모습이 아니라 다 만들어져서 이 비틀림 현상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지진이 없었겠습니까? 그 지진이 일어났을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. 정조 때에는 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거중기를 이용하게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. 임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더 잘 튼튼하게 짓게 되는 것이죠. 지금 보십시오. 크기가 저기와 정방형과는 또 다른 크기입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났지만은 무너진 흔적이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한양도성에는 돌들이 600년이 다 묻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니 정말 건축 기술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네요.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을 따라 걷는 것이 일종의 놀이였는데요. 이번 주말 서울의 멋진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양도성 순성 놀이를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?